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 립바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제가 가을이란 하고 댓글 이벤트를 했어요. 거기 댓글 이벤트를 많은 분들이 가을이란 뭐뭐다, 가을이란 뭐뭐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 세 분을 제가 추첨해서 여기다가 올려놓았어요. 당첨되신 분들은 카카오톡 립바로 연락처와 주소를 보내주시면 패딩 세 분께 드릴게요. 자, 오늘 뭘 만들 거예요? 립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완전 초보자! 지금 막 미싱 시작한 사람도 만들 수 있는 폴라 티! 또한 바지를 제가 오늘 만드는 거, 주름 바지 만드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지금 여태까지 모든 영상을 통틀어서도 제일 쉬운 목폴라 티예요. 패턴에서부터 봉제까지 1시간 끝! 와우! 뻥쟁이 립바! 정말이에요. 1시간이면 뚝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오바로크 없어도 돼요. 올이 안 풀리는 원단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 원단 지금 제가 요 밑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원단 구매하셔서 완전 초보! 지금 미싱 샀어요, 막! 지금 막 미싱 사신 분들도 지금 바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목폴라 티. 자, 근데 나는 조금 더 됐는데요. 그럼 바지까지 도전해 보세요. 미싱을 한 지 조금 됐어요. 저는 티셔츠도 만들어 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주름바지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주름바지 뒷부분에 고무줄 넣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가 주름바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에요. 자, 한 번도 내가 옷이란 옷자를 만들어 보신 적이 없다라는 분들 꼭 이번 기회에 도전해서 목폴라 티 쉽게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미싱한 지 얼마나 됐어? 벌써 이걸 만들어? 네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목폴라 티. 지금 따뜻해요. 아, 굉장히 감촉도 좋아요. 지금 바로 만들어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디자인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자, 먼저 디자인은 목폴라 티셔츠 디자인을 보면은 이 디자인은 타이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좀 루즈하게도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패턴만 잘 배우시면. 그리고 목폴라 티이기 때문에 폴라 티의 목이 타이트하게끔 맞게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루즈하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난 더 높게 만들 수도 있는, 오늘은 디자인을 그게 소개시켜 드릴 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볼 건데 오늘은 패턴을 목폴라 티만 보여드릴게요. 바지 뜨는 영상은 내일 올려드릴게요. 아주 세밀하고 천천히 제가 아주 쉽게 뜰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렸으니까 내일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한 목폴라 패턴 뜨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봉제 순서가 너무 없어요. 너무 쉬운 순서 만드는 과정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놓을게요. 기장을 56cm 약간 골반 정도에 올 수 있는 기장으로 56cm를 놓고, 패턴이 너무 쉬우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자, 딱 놓고 뒷판 원형을 가지고 뒷목점에 맞춰서 놓고 카피. 허리에서 우리가 이제 좀 나는 좀 타이트한 거 입고 싶다 그러면은 허리를 좀 많이 쳐주시면 되는데, 나는 허리가 타이트하면은 배가 나와서 싫어. 그냥 약간 루즈하게 갈 거야. 그러면은 한 2cm 정도만 이렇게 안으로 자연스럽게 넣어주시고, 여유를 주지 않으셔도 돼요. 여유를 안 주고 허리만 안으로 2cm 들어와서 다시 똑바로 내린 데에서 여기랑 맞춰서 곡으로 이렇게만 굴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매가 너무 크면 안 예쁘기 때문에 진동도 원형에서 2cm 정도 올려주시고, 어깨도 너무 크면은 떨어져요. 1cm를 안으로 들어오시고, 자, 어깨에 1cm 들어오고 어깨를 다시 그려주시면서, 자, 들어온 데랑 올린 데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올릴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올릴게요. 목 부분은 0.5 정도만 파줄게요. 0.5 파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굴려줄게요. 목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앞판을 뜨는데 앞판은 진짜 눈 깜짝할 새 끝낼 거예요. 여기 어깨 좀 만나는 데 있죠? 여기. 자, 여기서부터 어깨 우리 앞에
여기 있지? 여기를 이렇게 딱 맞히세요. 여기랑 자 여기 끝점이랑 여기랑 맞춰줘서 목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앞부분도 0.5 정도만 파서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이렇게 앞부분도 0.5 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앞판이고 여기가 뒷판이에요. 끝! 이게 끝이에요. 패턴이. 자 잘라보면 뒷판만 자르고 조금 있다가 앞판 앞판 재단을 뒷판을 볼시로 재단 하나 하고 앞판은 일로 해서 또 재단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판 뒷판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소매 한번 떠볼게요. 패턴 굉장히 쉽죠. 자 그럼 지금부터 소매를 떠볼 건데 소매 이렇게 끝부분 있죠. 여기서 중간 중대에다가 윗부분에다가 선 하나만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소매를 뜰 때 이렇게 타이트한 소매를 뜰 때는 뭘 하냐면 이 소매통을 먼저 놓는 거예요. 소매통을 먼저 놓는데 이 소매통은 내 팔둘레 있죠. 내 팔둘레. 내 팔둘레를 재세요. 팔둘레를 쟀더니 한 27cm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팔둘레에서 한 1cm 정도만 크게 27이면은 반이니까 14cm 정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내 팔둘레가 27cm예요. 그러면은 약간의 1cm 여유만 주고 28이 나와야 되니까 반쪽이니까 14cm만 나오게끔 체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동둘레를 쟀더니 아까 21cm가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진동둘레를 쟀더니 21c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선하고 만나는데 21cm 체크. 자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5호로 뜨고 있어요. 5호로 뜨는데 소매통을 먼저 놓고 소매통보다 한 1cm에서 2cm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싶어. 그럼 2cm 플러스 내 팔둘레에서 놓고 그 다음에 이 진동둘레만큼 이 선과 만나는 데다가 진동둘레 길이만큼 체크. 그리고 선을 긋고 자 여기서부터 한 6cm 정도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정도 오고 그리고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암홀자로 이렇게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굴려 주시고 이렇게 굴려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둘레랑 맞는지 체크 딱 맞춰서 체크 한번 할게요. 딱 이렇게 맞춰서 체크했더니 이렇게 딱 맞네요.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가 좀 안 맞는다. 지금 제가 한 요 정도 왔어요. 지금 끝부분까지 딱 맞아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홈줄이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맞으면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0.5나 1cm 내린 데 다시 한번 맞춰 볼게요. 이렇게 맞추면은 여기가 이제 딱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볼시. 자 소매 기장은 58cm 정도 갔어요. 자 자기들 소매 기장으로 놓으면 되겠죠. 여기는 58cm 소매 기장을 가고 여기다 긋고 손목 둘레 쟀어요. 그럼 또 16cm에 그럼 거기다 여유로 한 2cm 플러스 그럼 18cm로 가니까 반쪽이니까 9cm 정도에다가 체크 그 다음에 곡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면 끝. 앞판 뒷판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골시기 때문에 아무 쪽이나 앞판을 쓰거나 뒷판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은 소매까지 끝. 자 마지막으로 목폴라니까 목폴라 한번 떠볼게요. 요거 계산하는 방법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목둘레를 먼저 여기서부터 뒷판 목둘레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뒷판 목둘레를 체크를 딱 했더니 8.5 앞판 목둘레를 딱 체크를 했더니 12cm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목폴라를 만들 거예요. 자 목폴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이 목폴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예뻐요. 그러면 우리가 목둘레가 몇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목둘레가 몇인지 아는데 보통 목둘레를 재면은 내를 잤더니 37cm 정도가 나왔어요. 목둘레가 37cm가 나왔으니까 여유로 해서 한 40cm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맞으면은 머리가 들어갈 때 힘들어요. 머리 둘레는 보통은 56에서 58cm 정도 머리 둘레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목둘레를 너무 타이트하게끔 하면은 머리가 들어갈 때 힘들기 때문에 자기 목둘레보다 3cm 정도나 이렇게 여유롭게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한 40cm 정도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카라 넓이가. 그러면 먼저 제가 이렇게 볼게요. 먼저 뒷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판이 자 그럼 지금부터 카라를 뜨는 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카라를 이렇게 뜰 거예요. 자 뜨는데 카라를 뜨기 전에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게 목둘레 우리가 보통 목둘레를 32cm 정도가 5사이즈 목둘레가 32c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목둘레가 32cm가 되니까 이 카라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 넓이도 32cm에서 여유로 한 2cm 플러스 34cm 정도가 자연스럽게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너무 작으면 머리가 이 둘레가 56에서 58cm 정도가 되는데 여기 부분 너무 작으면 머리 들어갈 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34에서 35 정도 나는 머리가 편안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 나는 목이 좀 잘 맞는 게 좋아에 따라서 여유분이 틀려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34를 맞춰볼게요. 뒷판이 8cm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8cm 체크, 앞판이 12cm를 체크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하니까 20이니까 40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35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5cm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반쪽에서 여기서 2.5cm 정도 줄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목이 8cm인데 1cm를 줄여서 7cm를 놨어요. 7cm를 놓고 체크. 앞부분이 12cm인데 여기서부터 12cm에서 2cm 정도 줄여서 10cm 정도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앞이 됐어요. 앞이 자 여기 부분이 앞인데 앞에서 2cm를 빼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가 얼마냐면 34cm예요. 그러면은 목둘레가 자연스럽게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무슨 나머지 분량은 자 목둘레가 10인데 10이면 작잖아요. 그래요. 작아야지 땡기면서 박아야 돼요. 자 이 롤 칼라는 여기도 골시고 여기도 골시예요. 이쪽이 목에 닿는 부분이 얘보다 작아요. 그럼 땡기면서 박으면 이렇게 땡기면서 박을 거예요. 이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이 땡기면서 박으면 이렇게 롤 칼라로 차이나 칼라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목에 잘 맞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를 땡기면서 박기 위해서 몸판보다 카라가 작아야지 돼요. 그런데 얼마나 작냐? 뒷부분은 1cm가 작고 앞부분은 2cm가 작게끔 한 거예요. 자기 목둘레보다 카라를.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6에서 7cm 정도 난 좀 높은 게 좋다 나는 좀 더 낮은 게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결정해서 목둘레를 만드시면 돼.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 골시 여기 골시 이게 롤 칼라 카라예요. 자 모자라는 부분 어떻게 한다 땡기면서 박는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뜨시면은 굉장히 예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목폴라 티셔츠예요. 너무 쉽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할 건데 이 다이마루 티셔츠 재단은 앞판 뒷판이 골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시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문양이 있는 경우는 문양의 중심을 뭘로 놓을 것인지 정하신 다음에 중심을 딱 접어주시는 거예요. 중심을 나는 블랙 지금 같은 원단에서는 블랙으로 나오게끔 하겠다 아니면은 브라운 톤으로 나오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돼요. 자 양쪽 앞판 뒷판을 골시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패턴을 앞판 뒷판 하나로 쓰기 때문에 뒷판을 먼저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부분 1.2cm 밑단은 2cm 정도 시접을 주고 전체적으로 1.2cm 정도 시접 돌아가는 데는 1cm 정도 보통 제가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돌아가는 데는 1cm 그리고 옆선은 1.2 어깨라든지 이 부분을 1.2cm 정도로 주시면 돼요. 밑단은 2cm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척은 보통 1.5야드 정도 몸판, 앞판, 뒷판 뽑고 그 다음에 소매 뽑고 자, 소매도 지금 앞판, 뒷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같이 소매를 재단해 주시면 돼요.
위에 부분에 낫지 부분 넣어주셔야지 어깨랑 맞춰주실 거고요. 자, 롤 칼라도 지금처럼 접어주신 다음에 끝부분에 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골시, 위아래 골시로 해가지고 1cm 정도 시접으로 재단해 주시면 돼요. 낫지 정확하게 넣어주셔야지 돼요. 어깨 부분, 어느 부분이 얼마큼 당겨야 되는지 패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판을 박아주시면 돼요. 옆선을 먼저 박아주시고요. 약간 당기면서 박으셔야 돼요. 다이마루는 살짝 당기면서 박으셔야지만 안 뜯어져요, 입을 때. 자, 어깨 박으실 때는 그냥 박으면은 이 부분이 나중에 축축 처져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방지 테이프라고 해서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같이 당기면서 살짝 박아주세요. 당기면서 살짝 박아주신 다음에 놓으면은 와우, 얘는 다시 원상태로 딱 오잖아요. 이 밴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뜯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아요. 자, 소매 부분도 옆선 박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롤 칼라를 먼저 뒷중심을 먼저 박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식사 부분으로 할 때는 굳이 당기지 않으셔도 돼요. 롤 칼라이기 때문에 당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박은 다음에 반을 접으셔가지고 롤을 만드신 다음에 낫지 부분 마치신 다음에 몸판이랑 달아볼게요. 자, 끝부분 뒷중심에 맞춰서 앞판이 골시니까 뒷중심의 라인에 뒷중심 맞추셔가지고 뒷중심 낫지랑 같이 맞추신 다음에 박아볼게요. 얘 또한 당기면서 박으시는 거 아시죠? 당기면서 낫지를 옆선하고 앞중심 이 부분들을 다 당기면서 박아주시면 돼요. 같이 당겨 주시면서 박아 주셔서 맞춰 주시면 되고요. 다이마루 원단 같은 경우는 말리니까 잘 피시면서 박아 주시면 돼요. 자, 목둘레 잘 돌아가게끔 박아 주시면 되고요. 다 박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지금 윗부분을 당기면서 박으셨잖아요. 그러면 같이 당기면서 한번 다시 박아 주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롤 칼라 예쁘게 달린 거고요. 자, 소매 달아볼게요. 소매도 돌아가는 부분 살짝 밀면서 이렇게 살짝 밀면서 박아주시고 항상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박은 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다이마루는 니온노바라는 걸로 미싱하고 오바로콜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미싱뿐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살짝 당기면서 박아주는 게 다이마루 만들 때 포인트예요. 살짝만 당겨주시면서 박으면은 얘가 입을 때 뜯어지지 않고 입으실 수 있어요. 자, 소매도 이렇게 잘 다리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이 부분들, 박았던 부분들이 우는 부분들을 한 번씩 살짝 다려주시면 예쁘게 여러분들도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쉽지 않나요? 뻥쟁이 립바 막 댓글로 올려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쉬워요. 영상을 한번 봐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잘 따라해서 예쁘게 입어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주에 예쁜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숄 칼라로 돼서 코트식으로 하프 코트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예쁜 디자인 저 립바 가지고 올 거니까요. 자, 어디 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저 립바를 기다려 주시면서 명품 만들기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